공인중개사협회 1. 설립 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의 성격 및 특징. 협회 설립은 임의적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협회를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협회는 복수 설립이 가능하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회원 가입은 임의적 사항으로서 협회 회원 가입 여부나 협회의 선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따라서 협회의 실체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민법상 조합이거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어서는 안 된다. 협회는 비영리 법인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들이 결성한 단체이므로 사단 법인에 해당한다. 협회는 민법상 사단 법인에 속하므로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협회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인가주의에 해당한다. 협회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의 의결.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설립인가. 협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등기.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협회의 조직. 1. 주된 사무소.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지부지회.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수 있다. 따라서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지부나 지회의 설치는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니라 사후 신고 사항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협회의 업무. 1. 고유 업무. 고유 업무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를 말하며 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 헌장 제정 및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 사업. 이 경우 공제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수탁 업무. 수탁 업무는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명문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1. 교육에 관한 업무, 2.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업무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업무,
매수 신청 대리업 관련 실무 교육 등도 위탁이 가능하다. 공제사업, 공제사업의 성격.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수 있다. 공제사업은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고유 업무로서 협회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임의적 사업이며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공제 규정.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수 있다. 개선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사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회장과 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제재.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뿐이며 그 대상은 협회의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지부 및 지회까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 등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